영작해 볼게요. 패턴마다 다섯 개씩 문장 완성해 보고요. 그리고 대화 영작까지 만들어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 볼까요? 어디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요. 어디에 뭔가가 있는 게 하나가 있으면 there's a 무엇? 어디에 뭔가가 여러 개가 있으면 there are 뭐뭐즈 이렇게 쓰시는 건데요. 요 다음에 there's a 무엇?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오고요. there are 무엇? 네, S까지 there are 무엇? Z가 붙은 거, 그 다음에 어디에? 여기도 어디에? 이런 순서로 쓰는 건데요. 첫 번째 1번, 모퉁이에 괜찮은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 식당이 하나 있어요. 먼저 하고 모퉁이에는 뒤로. 예. 네. 그러면 아, 왜 2번이에요? 1번이죠. 자, 모퉁이에 뭐뭐가 있어요? There's a 꽤 괜찮은 식당, nice restaurant. 까지 됐죠? 그러면 there's a nice restaurant 어디에 있어요? 모퉁이에니까 around the corne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근처에 좋은 쇼핑몰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근처에는 뒤로 빼고요. 좋은 쇼핑몰이 있어요, 먼저. There's a good shopping mall. 이 근처에는요, near here 하시면 되겠죠. near here.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 번째. 제 아파트에는 방이 세개 있어요. 그러면 방이 세개 있어요. 먼저 하시고, 제 아파트에는 이런 순서로 쓰시면 돼요. 그럼 방이 세개 있어요. 먼저. 세 개니까 복수네요. There are three bedrooms. 그 다음에 제 방에. 그러면, In my 방해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에죠. 아파트에 방이 세개 있는 거죠. 방에 방이 세개 있는 게 아니라 In my apartment.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제 반에는 우리 반에는 학생이 20명 있어요. 그러면 20명의 학생이 있어요. 먼저 우리 반에는 이걸 뒤에 쓰면 돼요. 자, there are 20 students. 근데 어디예요? In my class. 이렇게 하시면 돼요. There are 20 students in my class. 됐죠? 5번은 제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50대 넘어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 괜찮아요. 50대 넘는 것도 more than 50 computers 이렇게 넣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제 사무실에는 이라는 말은 뒤로 뺄 거고요. 먼저 50대가 넘는 컴퓨터가 있다 먼저예요. There are more than 50 computers 어디에 있어요? In my office.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다라고 할 것이 한 개면 there's a, 두개 이상이면 there are 뭐뭐즈, 그 다음에 어디에 이런 순서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역시,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할 때, 하나가 있는지 물어볼 때는 is there a 라고 하시고, 두개 이상인 걸 물어볼 때는 are there 뭐뭐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하나일 때는 is there a 무엇?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두개 이상인 거 물어볼 때는 Are there 뭐뭐즈?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6번. 이 주변에 주유소 있나요? 예, 네, 주유소. 그러면 is there a 주유소? Gas station이죠. 물론 주유소에서 gas는요, 기체 gas, 가스가 아니라 gasoline을 줄인 그 앞에 말이에요. gasoline station이 gas station이에요. 주유소. Is there a gas station 이 주변에 around here? 그죠? 네. Around her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7번. 이 근처에 은행이 하나 있나요? 역시 하나니까 is there라고 하시면 돼요. Is there a 은행이요? Bank. 그다음 이 근처에 near here. 이렇게 하시면 되고, 8번.
이 주변에 슈퍼마켓이 있나요? 예. 아이고, 배고파. 뭘좀사 먹고 싶어요. 역시 하나기 때문에 Is there a supermarket? 알 들어가고요. supermarket. 그다음에 이 주변에는 near here도 되고 around here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되는데요. 여기는 around here 써 볼게요. around here 이 근처에 슈퍼마켓 있나요? 9번. 계속 하나네요, 전부 다. 자, 이 공원에 벤치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공원에 벤치가 있나요? 예. 아, 이건 여러 개구나. 벤치라고 하는 거는 a bench, 한 개인데요. 벤치들이 여러 개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 그래서, are there, 그 다음에 벤치가 있나요? 여기는 any를 넣어 볼게요. are there any, 예, 여기도, are there any benches, 그 다음에 in this park,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슈퍼마켓 있느냐고 했을 때도요, 여기도 그냥 이 근처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나요? 할 때는 is there a 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여러 개를 그냥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Are there any supermarkets around here?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Are there any benches in this park? 이 공원에 벤치가 있나요? 그다음 마지막. 이 동네에 좋은 박물관들이 좀 있나요? 그래서 하나라고 해도 되지만 이것도 복수를 해볼게요. Are there any 좋은 good 도서관 도서관 그죠? 예. 이 동네에 괜찮은 도서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딱 하나로 해서 Is there a library 해도 괜찮겠지만 Are there any libraries 해도 괜찮거든요. Are there any good libraries. 그 다음에 이 동네에는 in this neighborhood. 네.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neighbor까지만 쓰면은 사람이에요. 이웃 사람, 동네 사람. neighborhood 해야지 동네, 이웃. 네.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됐죠?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have to를 쓰는 거예요. 뭐뭐 해야 합니다. 뭐뭐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패턴 가지고 또 문장을 만들어 보죠. 주어를 쓰시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닐 때는 have to 동사 원형.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있을 때, 나 말고 너 말고 다른 어떤 한 사람일 때, 그럴 때는 have가 아니라 has를 써요. has to 동사 원형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에 맞게 쓰셔야 돼요. 11번. 너 무척 조심해야 해. 그러면 너니까 you죠. You have to be. You have to be 조심해야 되는 거는 조심한다 careful. 근데 무척 조심해야 돼요. really careful 이렇게 하시면 돼요. You have to be really careful.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2번. 너 거기 정시에 도착하려면 지하철을 타야 해. 그럼 먼저 써야 되는 거는 너는 지하철을 타야 해. 거기에 정시에 도착하려면 그걸 뒤에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너는 지하철을 타야 되는 어떻게 해요? You have to take a subway. You have to take a subway 까지는 지하철을 타야 해요. 근데 뭐 하려면? To get there. 거기에 도착하는 거죠? 정시에는 on time. Yeah. You have to take a subway to get there on time.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3번. 나는 바깥이, 밖에 나가기 전에 이 일을 먼저 끝내야 돼. 그러니까 내일 먼저 끝내야 해라는 거 먼저 쓰고요. Before 밖에 나가기 전에 이런 순서로 하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I have to finish my work. 네. I have to finish my work. 먼저라는 말을 first로 써놓죠. 네. I have to finish my work first. 먼저 내 일을 끝내야 돼. 근데 뭐 하기 전에요? Before 뭐 하기 전에? Going out 이렇게요.
전치사 다음에는 ing 붙인 동사 꼴이 와야 돼요. 동명사가 before going out 이렇게 하고요. 14번. 나는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 지금 계속 주어가 you나 I이기 때문에요. 3인칭 단수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have to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먼저. 내가 주어니까 I have to. 내가 뭐뭐 해야 한다. I have to think about it. 까지 하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그쵸? 근데 진지하게, 심각하게라는 말은 Seriously. 뭐가 빠진 것 같죠? I가 빠졌네요. 네. Seriously. 강세 앞에 두세요. Seriously 하면은 장난으로가 아니라 진지하게, 심각하게. 정말 무게를 둬서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할 때는 I have to think about it seriously.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15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네. 아이고, 길다. 그죠? 예. 네, 뒷가로 이렇게 갈수록, 교재 뒷부분으로 갈수록 문장이 길어지죠.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주어는 we예요. we에 맞는 조동사도 역시 have to예요. 그래서 we have to 찾아요. find. 어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라고 할 때는 another라 그러거든요. We have to find another way. 근데 뭐할 다른 방법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to solve the problem. 여기서 이 문제는 더 대신에 this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we have to find another way to solve this problem. We have to find another way to solve the problem. 둘다 괜찮아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패턴 3개 가지고 15문장을 완성했거든요. 이번에는 대화 형작 해볼게요. 진짜 이런 대화를 할때 영어로 내가 말을 할수 있을까? 가상으로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기를 좀 써보셔도 괜찮고, 대화를 이렇게 가상으로 해서 만들어 보시고, 그럴 때는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생각하는 게참 도움이 돼요. 예. 자, 너 자기 전에 뭐좀 먹어야 돼. 예. 배가 고파 보여요? 자, 그러면 너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you have to. 너가 뭘 먹어야 되죠? Eat something. 자, 여기까지 쓰면 너 뭔가 먹어야 해. You have to eat something. 뭐 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러니까 before you go to bed.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전치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여기서는 이제 접속사를 쓰인 거고요. 뭐, 너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근데 이걸 전치사로 봐서 요걸 이렇게 쓰지 않고 before going to bed 라고 하셔도 돼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뭔가 먹어야 한다. 되셨죠? 예. 네. 그랬더니 뭐래요? 그런 거 같아. 냉장고에 음식이 좀 있나? 먹을 게 있나? 네. 그런 거 같아는 뭐예요? I think so. 이러면 돼요. I think so. 그 다음, 음식이 좀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s there any food? 사실 그 food라는 건 하나, 둘, 셀수 있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or을 쓰진 않지만 any를 넣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좀 있기는 있나? 의문문에 이런 any를 쓸수 있거든요. Is there any food? 음식이 있나? 어디에? 냉장고에.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하시면 돼요. Is there any food in the refrigerator? 네, 줄여서 freezer라고도 해요. 냉장고. 모르겠어. 아, 식탁 위에 햄버거가 하나 있네. 모르겠어는 뭐예요? I don't know. 너가 열어봐. 그죠? 네, I don't know. Oh, 우리는 아, 그러죠. 영어로는 oh. 네.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There's a 햄버거가 있어요. There's a hamburger. 어디에 있어요? On the 식탁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탁자는 전부 다 table. 근데 부엌에서 식사를 하는 데가 그 식탁이잖아요. 그러니까 kitchen table이라고 하시면 돼요. On the kitchen table. 이렇게 하시면 돼요. Oh, there's a hamburger on the kitchen table. 네. 언제 거지? 언제 사다 놓은 거지? 정말 고마워. 네.
자, 정말 really 비인가요? 네. Really? Thank you. 고마워라고 하고요. 근데 삼키기 전에 여러 번 씹어야 돼. 그러니까 잠자리 들기 전이니까 꼭꼭 씹어서 삼켜라라는 것도 되고요. Have to를 넣어서 뭔가 문장을 만들고 싶었던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해야 돼라는 have to를 넣어서 말을 해보고 싶어서요. 자, you have to 씹는 건 영어로 chew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죠? 그 껌, 껌, 씹는 껌, 껌을 영어로 gum이라고 하는데 gum은 그렇게 막 끈덕끈덕한 그런 상태를 gum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씹어서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그냥 하여튼 뭐 음식 중에 아무튼 씹는 gum 해서 원래는 chewing gum이라고 하죠. chewing gum, 씹는 껌. 그래서 chew가 씹다예요. You have to chew. 네, you have to chew 여러 번. You have to chew many times. 여러 번 씹어야 해까지 했어요. 근데 뭐 하기 전에? 삼키기 전에. Before you 삼키다 swallow it. 그죠? 예. 애기들은 동전도 삼키고, 감 씨도 삼키고, 이런 걸 삼키잖아요. 이럴 때 이제 미국 가거나 외국에 있을 때, 어머, 우리 애기가 뭘 삼켰어? 이런 말도 영어로 잘안 나온단 말이에요. 꼴딱 삼키는 걸 swallow라 그래요. swallow. 네. You have to chew many times before you swallow it. 삼키기 전에 여러 번 씹어야 돼. 네. 또 고맙죠? 그럴게, 고마워. 그럴게라는 건 I will. 아시고, 고마워. Thank you.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네. 정말 평소에 실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을 가상에서 만든 생활 영어 영작이기 때문에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많이 연습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외워두시고, 아시겠죠? 많이 말을 해보셔야 입으로 나와요.